Mukuraya, Mukuraya, Mukuraya. To become a mirror. 거울이 되다. 거울처럼 닮았다. 이런 뜻이죠. 아, 이거는 지금, 이거는 좀 조금, 요 밑에 그게 다른 맛을, 이거는 좀, 한번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그렇고. 자, 무꾸라야.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to become a mirror. 거울이 된다. 이 말은, 거울과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닮았다. 무슨 일을 할 때, 딱이다. 알맞다. 그런 뜻입니다. 묵구.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에서 묵구라고 안 하고 묵기라고 하거든요. 경상도 지역에는 이의 강세 지역이거든. 무슨 단어든지 이의를 쓴다고 먹여라라고 안 하고 밥 먹여라 안 하고 미기라 그러거든요. 밥 미기라 밥 미기라 밥 미라. 그래서 이의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묵구라고 안 하고 미기 묵기라고 합니다. 묵기. 그래서 이 묵기가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일본 애들 이렇게 사전에 보면 묵구라고 돼 있거든요. 묵구. 묵구 향 향할 향자를 딱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만들어 놨는데 얘들도 산스크리트어를 쓰는 스님들이 그 백강전투 끝나고 섬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이런 단어를 산스크리트 단어를 사용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적합하다, 알맞다, 어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단어에도 이게 지금 묵구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경상도 지역에는 묵기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따 니가 딱이 일에 묵기다 묵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마 주변에 경상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아따 니가 이 일에 딱 묵기다 묵기네 그 말이거든. 니가 딱 적합하다. 니가 이 일을 참 잘하네 이런 말이거든요. 네가 이 일에 딱 전문가다 그런 말이거든요. 적합하다, 알맞다, 어울리다. 일본에 이게 남아 있다. 일본어에도 묵고, 묵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 이 사전에도 지금 이렇게 거울이 되는 것처럼 딱 적합하다. 이 산스크리트 사전에 딱 그대로 남아 있죠. 모니에르 윌리엄스 19세기 1800년대 후반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죠.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옥스퍼드 교수들이 작업을 참 많이 했는가 봅니다. 말을 많이 산스크리트 단어를 많이 가졌다가 영어에 많이 박아 넣어 놨습니다.